자, 감사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최성국 아저씨가 드디어 이제 이제 연애가 아니라 그냥 결혼을 하시는군요. 아니, 나이가 굉장히 인상 깊네. 53살이신데, 야, 24살 연하의 예비신부. 아하. 이거 여초에서 졸라 싫어할 만한 소식이긴 한데, 워낙 뭐, 근데 뭐, 최성국 아저씨 자체가,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뭐 연예인은 아니라서. 두 번의 띠동갑. 둘이서 이제 결혼이 약속이 됐으니 방송에서도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유통 아저씨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유통 아저씨도 약간 좀 남다른 삶을 살고 계신데, 아니다, 그 아저씨는 이혼을 많이 했다 생각해 보니까 맞지? 뭐 서로 좋다는데 성인이 뭐 잘못된 게뭐 있습니까? 24살 차이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아, 1년 만에 결혼을 얘기를 하고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두 바퀴 뛰던가. 쉽지 않네, 이거. 대부분 이런 말 한다. 여자들한테는 이제 돈 보고 결혼한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랑. 근데 그런 그 기질이 있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최성국 형님의 이제 그 와이프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여자들 중에서. 웬만하면 10살 차이 이상 나는 남자들이랑 만나려고 하고, 자기 나이 또래의 남자들은 그냥 애새끼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자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정말. 중년 아니면 절대 만나지 않는. 20대 중에서도 꽤나 있습니다. 그 중년 남자들 수요층이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셔서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꼭돈 때문이 진짜 아니에요. 소유진 씨가 남자로 치면 미시충 아니냐는데, 아, 미시충이랑은 또 다르죠.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될 일이지. 미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뭐 32살에서만 36, 뭐 40, 요 정도 아니겠어요? 38, 아, 32부터 38 정도가 미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거지. 그 아빠 같은 여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이제 그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런 커플들을 보면은 정말 10살 차이 나는, 10살부터가 시작이야. 내 위로 10살부터 시작. 15, 16, 18, 막 이렇게까지도 가죠.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 취향일 뿐이고, 솔직한 말로 뭐 최성국 아저씨가 뭐 예능 영화? 그러니까 좀 그런 코미디 영화나 이런 데에서 좀 됐죠. 어떻게 보면 연식이 좀 되셨고, 연기자로서 뭐 또렷한 어떤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돈 보고 접근했다라는 건 성립하기가 힘들죠.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돈과 인기 보고 사귀는 게60% 정도 되지 않을까. 남자는 그게 전부다. 우리 20살이어도 60살 지드래곤이 더 인기 많을걸? 핀트를 못 잡으시네. 그건 당연한데, 내말 아니까. 아닌 척 하니까 그런 거지. 아, 돈과 인기를 보고 연예인이랑 만난다, 뭐 이런 거는 진짜 좀 너무 하남자 같은 그런 그 발상이 아닌가 싶어.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좀 어떤 일종의 열등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도 있죠.
걸뱅 도트의 한남 특이라 그러는데 너무 좀 심한 언사고 내가 봤을 때는 남자들의 시선이랑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직접 이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솔직히 뭐 TV 그런 프로그램으로만 이런 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막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이것도 굉장히 좀 실례죠. 이 데케코트. 실례죠, 어떻게 보면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아? 근데 저기 내가 방송을 못 봐서 그런데 혹시 이 저기 뭐 보셨던 분들은 저 최성공 아저씨 이렇게 저 예비 신부분 이분 무슨 일 하시는데요? 무슨 일 하시는데? 백수라고요? 잘 모르죠? 안 봤죠, 여러분들? 안 보고 하는 말이네. 이 양반들아,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며 연애를 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 여성분이 백수면 최성국 아저씨네 집에서 좀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왜 연애할 때 이렇게 부산과 서울 왔다 갔다 했겠어? 여자도 일이 있으니까. 그죠?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름대로 최성국 아저씨도 이제 54살인데 여자 보는 눈도 있을 테고 잘생긴 외모니까 나름대로 이제 축적된 어떤 데이터로 인해서 여자를 보는 눈이 생겼을 것이고 내가 봤을 때 1년 동안의 어떤 연애에서 아, 이 여자면은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이 비혼 남들도 대가리 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잘 사는지 뭐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24살 차이가 나건 30살 차이가 나건 뭔 상관이야. 그죠?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자, 조루의 기준. 요 프로그램 요즘 굉장히 또저 마녀 사냥 시즌 2죠. 예, 좀 발언들이 좀 굉장히 좀 과하다 그래야 되나? 예. 뭐 얘기 좀 많이 나오더라. 뭐 섹스 뭐뭐조뭐어뭐 고추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소중히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과추 아저씨가 나왔네요. 조류의 기준. 삽입 후에 보통 1분 이내 사정하는 것을 1차성 조루라 그러네. 심한 경우는 너무 예민해서 바지를 내릴 때 팬티에 쓸리는 그것만으로 발사를 할 수도 있다. 접촉에 민감하고 선정적인 1차성 조루. 선천적인. 2차성은 3분 이내. 아, 조루의 판별 시간은 3분 이내라고 하네요. 삽입되고 나서부터. 몇분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11분을 제목, 11분이 적당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앞뒤 떼고 딱그 들어간 순간부터 11분. 예, 탐험을 11분 하는 게 좋다. 그렇군요. 저는 좀 저단 고 RPM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6단을 올린 다음에 RPM 8000, 9000까지 올려요. 심하면 10000까지도 올리는데 예, 엔진열 과다로 인해서 예,
엔진이 가끔 뻗기도 하는데 저는 뭐 예, 저단 고 RPM으로 가다가 이제 마무리쯤에 이제 예, 6단 최고 RPM 조지죠. 예. 미칩니다 이거. 예. 이거 진짜 미칩니다. 예. 다음. 채팅창이랑 형 말하는 거랑 분위기가 상극이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씨발 어쩌라는 거야. 재밌다는 거죠. 자 다음. 명절 때문에 조카들 아 명절에 조카들 때문에 죽을 것 같죠? 저희 조카는 되게 저기 뭐 얌전해 갖고 얘 전 죽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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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한테 죽임 당하신 그분이네요. 아마 뭐 발칸포로 뭐 그냥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랬었나요? 조카 펀치가 좀 쎘네요. 예. 1인승 전기차 가끔 도로에서 보이죠. 가성비로 이만한 게 없어요. 사고 나면 근데 죽기 딱 좋죠. 오 안타. 1992년부터 2022년까지 켈빈 클라인 광고. 저기 아닌가요? 마크로팔로 아니죠. 누구지? 저 글마네요, 글마. 예. 동양인 비하했던 새끼. 예. 92년생. 아, 예, 92년생이래. 92년. 예. 글마. 예, 마크 윌버그죠? 마크 러팔로가 아니라. 마크 윌버그. 예. 요거 이제 2022년 켈빈 클라인 저 모델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요. 예. 2022년은 코트의 해다. 애플 직원 이름 갑 진성규 씨 닮으셨네. 파시픽 캔트리. 아 샘성 이름이 샘성이구나. 샘성. 예. TMI다. 똥 잘 싸는 법. 이런 걸 왜 굳이 알아야 됩니까? 롤 우승 인터뷰. 호날두 쓰이. 뭐야 이거? 누구예요? 호동생이야? 롤 우승했어요? 우리나라가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롤 최고 권위자잖아요. 아 유럽 리그야? 아 이젠 아니야? 저 퇴물 됐어. 그렇구만. 비유력 상타치네. 근데 진짜 흡연 부스가 있는데 굳이 밖에서 저렇게 담배 뻑뻑 펴대는 이유가 뭘까? 배변 패드 깔아놨는데 옆에 사는 강아지랑 다른 게 뭐냐고. 옳은 얘기군요. 두 배를 처음 보는 외국인 반응?
전성기 김장훈 아저씨 스트 후. 비유력 상타치네. 근데 진짜 흡연 부스가 있는데 굳이 밖에서 저렇게 담배 뻑뻑 펴대는 이유가 뭘까? 배변 패드 깔아놨는데 옆에 사는 강아지랑 다른 게 뭐냐고. 옳은 얘기군요. 두 배를 처음 보는 외국인 반응? 아이 뭐야. 전성기 김장훈 아저씨 스트훈. 와 이때 좋았다. 허니 어 허니 많이 보고 싶어. 지게 가수지. 실물 1위라는 어느 한 걸그룹 멤버. 오 저기죠. 어 그 카리나, 에 에스파, 어 야무지군요. 뭐 몸매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에 에스파의 카리나. 요즘 또 저 뭐야 그 저 성형외과에서 에스파 카리나 사진 많이 들고들 이렇게 저 가나봐요. 대세긴 한가 봅니다. 뱀상이라 그러던데. 근데 몸매도 완전 타고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수 vs 카리나. 나는 개인적으로 카리나. 왜냐면 지수는 다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좀 이상해. 나는 블랙핑크에서 가장 보컬력이 좀 딸리는 게 난 지수 같아. 예. 난 불핑에서 로제가 그렇게 좋더라. 제니보다도. 어. 개인적으로 로제. 나는 목소리 좀 이상해. 어. 여기 카페가 무슨 네 일기장이냐 이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이거? 도와주세요 게시판은 인생의 큰 고비 사건 사고 관련해 진짜 마지막 끝자락에 몰린 사람이 방송의 힘이라도 얻어볼까 해가지고 쓰는 게시판인데 참 글 양식도 안 읽고 이런 씨박 새끼들은 진짜 그대로 그대로 댐댐? 그대로 탈퇴시켜줄게. 버러지 같은 새끼. 예. 이런 새끼들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미친 새끼야 이거. 이거 글도 삭제해버려라 랄프야. 비행기 기장만 볼 수 있는 풍경. 아 저 저기 봤어요. 그 저 비상선언 직접 제 눈으로 보니까 존망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비상선은 진짜 어, 야 어떻게 그 배우진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그딴 영화를 만드냐? 어. 아, 진짜 초아 캐스팅이잖아.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연기자들 어, 쓰리톱을 갖다가 모셨는데. 참. 관상은 참 잘 만들었는데 왜 다음 차기작에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저 뭐 협박을 받았나? 어 거지같이 찍었더라고 영화를. 뺑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장들이 앉는 자리는 이렇게 풍경이 나온다. 어.
요즘 미국 부잣집 분위기. 이게 뭐고? 이게 뭐? 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죠? 위에서 떨어지는 거.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사 가는 집 리모델링 중인 김희철. 아, 미운 우리 새끼. 새하얗네 그냥 집이. 이 인테리어가 화이트. 야 너무 이쁘다. 나 이런 감성 좋은데. 이게 뭐 이거 가구 놓고 뭐하고 하면은 이뻐질걸요? 이게 뭔 정신병동이야. 깔끔하니 좋지. 정신병이 왜 와. 난 괜찮은 듯. 가구들 막 들어오고 하면은 되게 모던하고 심플하고 이쁠 것 같은데. 새하얀이 좋네. 가구로 포인트를 주면 되지. 넘어가겠습니다. 7만원으로 10억을 만드는 방법. 길거리 좌판에서 작품을 판매하는데 뱅크시라는 사람이 예술가인데 엄청 이쪽에서 막 명망 높은 그런 분인가 봐요. 원화로 7, 8만원 정도로 이렇게 파는데 자기 작품을. 좌판에서 할아버지가 졸면서 파니까 구매자는 6명,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길거리 작품에 무심한 사람들. 이런 어떤 그 행동 자체를, 이런 것들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그 예술로 보는 거지. SNS에 본인 작품임을 밝힌 뱅크시. 가격이 10억, 20억 원으로 껑충 뛰어버렸다고. 와 이거 샀으면 진짜 대박 났겠다. 야무지네. 코카인 4천만 명 동시 투약분이 배달 사고로 인해서 도착했다고. 배로 인해서 왔나? 역대 최대 적발량의 4배. 400kg? 코카인이? 수리남 그 자체노.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검역을 해야 되는 수입 아보카도 컨테이너에 담겨 있었다고. 원래는 중남미 지역에 배송해야 됐던 코카인이 하역을 못하고 우리나라까지 그냥 딸려 들어왔다고 하네. 야 이거 뭐 어떡하냐. 저거 배달한 놈 죽었겠네. 몰라? 월세 7만원짜리라고 이게? 9평? 월세 9평 아파트? 어허. 입주 조건이 근데 존나 까다롭겠지 뭐. 아이폰 14 시리즈 색상. 드디어 아이폰 14가 나왔군요. 겁나게들 구미들 당기시죠? 최근에 제가 아이폰 14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갤럭시 얘기 꺼내고 그랬었는데 진짜로 빡친 분이 저한테 쪽지로 장문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뺑이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침수된 도시에서 유유히 출근하는 여성. 연예인 전화만 받는 어느 연예인의 아들. 아 유재석 아저씨 이번에 그 김종국 아저씨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왔더만 왜 유튜브 안 하냐 그랬더니 유재석 아저씨는 저 피곤하대. 저 유튜브 할 시간이 없대. 그거 볼까요? 유재석 아 원래 김종국은 그만큼 나와 4일밖에 안 되는데 유재석이 개인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이유. 동료 연예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제대로 하는 걸 원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쉽진 않다. 기왕 시작할 거면 난 야무지게 하고 싶다. 먹고 살기 충분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뭐. 그 돈 말고도 김종국 같은 애들은 명확한 컨셉이나 1인 컨텐츠 이끌어 나갈 만한 영향량이 되는 거고 애초에 유재석은 탁재훈, 신동엽, 김구라처럼 창의적인 개그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게스트에 의존해야 되는 개그 역량이라서 유튜브를 하면 기존 팬들이 있으니 구독자는 좀 나오겠지만 개 심노잼이라고 지랄하고 있네. 네가 유재석 아저씨 알면 얼마나 알아. 옛날에 드리퍼를 얼마나 날렸는데 MC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 그 포지션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유재석 전천후야 임마.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 옛날에 이런 새끼들 특이 뭔 줄 알아? 옛날에 강호동 아저씨랑 그 쿵쿵 따던 시절을 몰라. 그때 유재석 아저씨가 다 살렸는데. 에휴. 저도 모르면서 저렇게 얘기한다. 넘어갑시다. 그 어깨 탑인데 시작하면은 얼마나 잘하겠냐. KTX 1위 환불고객의 이유. 1억 얼마나치 사놓고 다 1억 얼마나치 다시 반품했네. 왜 그랬을까? 악성 환불이구나. 42명 4년 동안 42명을 출연한 거야. 1위 액수가 1억이 넘어. 예매한 뒤 환불한 이유는 카드 결제 금액에 따른 카드 제휴 할인 서비스를 이용한 뒤 KTX 티켓을 환불해서 제휴 할인만 챙기는 것이라고. 가장 악질 이용자는 4년간 1억 1,200만 원. 어허. 구질구질하다 진짜. 어느 직장인의 출근길, 스트레스 지수 변화, 스트레스 단계. 아. 지하철 타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네. 동대문에서 화성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고. 아이고. 끔찍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사해야지. 이거 궁금하다. 남녀 스킨십 허용 범위 차이. 친하지 않은 이성이 신체 만지는 거 어디까지 허용하냐. 저는 딱 발장이나 포옹 정도까지만이 좋은 것 같아요. 팔짱, 포옹, 속삭임. 속삭임은 스킨십이 아니지. 여자는 머리 만지는 거 정도는. 그리고 팔, 손 잡는 거 가끔.
허벅지를 드물게 허벅지 이렇게 손 올라가거나 그런 거 절대 안 되는 곳은 예 가슴과 저기네요 소중이네요. 남자들은 근데 이거는 남자들은 다르게 봐야죠.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 친하지 않은 이성이 예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 남자는 다 돼요. 맞아요. 무디긴 해요. 남자들도 무디긴 하죠. 예. 여사친이랑 잤는데 고백하기냐? 여사친이랑 자는 거는 둘 다 취해가지고 그런 일들이니까 난 여사친이 없거든요. 예, 난 여자 사람 친구가 왜 없냐면 이런 말하면 너무 성차별처럼 보일라나요? 여자들이랑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귀는 여자 말고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같이 놀고 싶지도 않아요. 존나 노잼이야 여자랑 노는 거. 난 남자들이랑 노는 게 재밌지. 예.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만남과 어떤 그런 좀 수다 떨고 놀더라도 남자들이랑 놀아야 재밌지. 난 여자들이랑 놀면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성향이 달라서 그런가? 예. 대화 자체가 너무 노잼이야. 나랑 잘 될 거 아니면, 그러니까 난 여자친구 외에 다른 저 이성을 아예 그냥 안 둔다는 그런 마인드죠. 좋게 보면 그런 거고. 여자랑 노는 건 진짜 재미없어. 여자랑 노는 이 바이크 타고 한 바퀴 쓱 돌고 올게요. 예. 술 먹을 때 여자 찾는 거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뭔가 어떤 썸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바라고 이제 그런 술 먹을 때 이제 여자랑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어질 만한 어떤 그런 그 시그널 그런 게 있지 않으면은 예.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우의 수 그렇죠 그렇죠. 네, 찐따 특이해요. 맞아요. 월 2천에 3천 정도 번다고 명품 병행 수입업자 명품을 직접 국내 정식 발매가로 저렴하게 가져와갖고 중간 가격으로 판매하는 명품 병행 수입 리셀러군요. 리셀러들은 욕 엄청 먹지 않나요? 근데 20만원 초반에 샀는데 30만원 후반에 팔았다. 400만원 후반에 샀는데 현재는 625만원 정도 올랐다. 200만원 가격 상승. 재고 가치는 10억원이 정도 된다. 월 매출은 1억원 정도 되고 월 순이익 2천에 3천 정도 번다. 이 새끼 방송 나왔네. 원래 유명한 분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말 많음. 월 순이익이니 저런 거 말하는 거 다 구라라는 소리도 있다고. 뭐야? 지금 정확한 증거를 대든가. 일마들 덕분에 백화점 신상은 중고로 사야 함. 아유 자랑이라고 쳐 나오네. 전마 아직도 저러고 다니나? 뭐 했는데? 어그로 원툴. 개새끼네. 진심 자랑하려고 나오는 건가? 이 아저씨요? 그렇구나. 네. 전 별로 명품 관심이 없어갖고.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피자 박스라고. 뭔 병뚜껑 같이 생겼네? 맨홀 뚜껑도 아니고. 100%로 자연 분해되는 전분으로 만들었다고. 오 진짜? 배고프면 좀 전분 좀 먹어도 되나요? 먹을 순 없겠지. 60년 동안 네모 쓰다가 요즘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친환경을 위해서. 아 친환경이면 무조건 옳죠. 예. 옳은 바뀜이죠. 예. 월세 30만원짜리 초역세권 영등포 원룸 수준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야 여기에서 다섯 걸음 가면 바로 집이라고.
천장도 낮고. 와, 주방을 이런 식으로. 나름 구조를 잘 짜놨는데? 나름 구조 잘 빼놨네. 화장실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는데요? 복층은 살짝 굽어서 가야 되는 느낌. 지하철 다섯 걸음 가려고, 이 가격은? 보증금 1억 3천. 헐. 초역세권이긴 하네. 여자 혼자 살기 좋은데요? 키 작은 여자 살기 너무 좋다. 예. 초역세권이잖아. 2025년 추석은 여러분들 연휴가 미쳤네요. 보름급인데? 이야, 개천절부터 해갖고 야무지다.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와우. 11을 쉬네. 거의. 야무지다. 전화리 올까요? 오죠. 예전에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거 그거 있어요. 역대급으로 족같은 새해 이렇게 해가지고 새해 될 때쯤에는 이번 연도 오는 연도에 쉬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 커뮤니티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미 우린 그걸 다 지났더라고요. 예. 어떤 연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역대급으로 가장 쉬는 날 막 일요일이랑 토요일 막 겹치고 그래가지고 그지 같은 그런 연휴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얼마 못 쉬었다고. 또 이런 날이 또 오는 거죠. 2025년까지. 모르면 외우십시오. 갤럭시 쓰는 여자를 잡으세요. 이거 블라인드에 올리면 아이폰 쓰는 여자도 개떼처럼 달려듭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맞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높습니다. 전 여친이 아이폰 쓰고 인스타 중독 여자들 중 생각보다 많아요. 남자들 노라는 거 마냥 답이 없다. 갤럭시 쓰면서 인스타 중독인 여자? 전 못 봤습니다. 갤럭시 쓰는 여자들 특징이 폰을 끼고 살지 않는다는 거. 아이폰 쓰는 여자들은 높은 확률로 액정이 깨져 있는데 갤럭시 쓰는 여자 깨진 거 못 봤습니다. 허영심, 남 시선 의식, 유행 따라가야 하는 병적, 맞아, 그런 거. 트렌드에 민감한 그 젊은 여자, 보증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드폰 쓰는 여자 중에 개념녀가 많은 것 같음. 중요한 건 갤럭시를 쓰건 아이폰을 쓰건 이쁜 여자예요. 이 씨발 새끼야. 예. 시고르님 죄송합니다. 욕해서. 예. 근데 예, 저는 그 이쁜 여자가 저기죠. 뭐 여자를 보는데 폰 보고 뭐 더 알뜰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그딴 게 어딨어요. 예. 이거는 너무 예. 추한 갤럭시 바이럴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 욕해 죄송합니다. 예. 지진이 났을 때 일본 고층 호텔의 모습. 뭐야? 지진 났을 때. 출시된 지 3년 된 갤럭시 스마트폰 수리가 어렵다는 삼성. 수리가 어렵다. 단종되면은 못 고친다 뭐 이런 얘기네. 감가상각의 환불금액을 30만원 정도 주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아직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빨리 단종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애플은 어떤데요? 애플은 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마지막 공급으로부터 5년에서 최대로 연장되면 7년까지 부품을 보유한다고. 아, 그 자꾸 진짜 요즘 들어서 진짜 아이폰 써볼까?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아직 폰을 안 바꾸긴 했는데. 저희는 또 BJ니까 방송용 폰은 갤럭시가 최고거든요. 다음. 일본 귀신 나오는 집? 뭐야 이게? 아이씨. 아, 스타리아 차 잘 뽑혔던데요? 외관이 존나 좋아요, 스타리아. 이거 요즘 이 차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더라고요. 캠핑카로도 좋고 패밀리카로 전혀 손색이 없고 가격도 착하네요. 예, 4,409만원 저 풀옵션으로 사면은 현다이 스타리아. 아니 바이럴이 아니라 뭔 바이럴이야 이 씨방년아. 차도 없는 이 씨발 뚜벅이 새끼야. 병신아, 내가 여기서 한다고 네가 살거야? 현대 스타리아가 이게 그 요즘 많이 보이거든요. 아주 차가 재밌게 생겼더라고. 그리고 저 뭐야 좀 현대적인 디자인이라 그래야 되나? 아, 미래지향적인 어떤 디자인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실물로 보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괜찮아요. 예, 스타리아. 진짜로. 아니야, 실제로 봐야 안 되니까. 뭘 자꾸 까고 봐. 아, 실제로 봤어? 뒷모습도 이쁘고 괜찮던데? 스타리아? 그 내부도 좋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아싸리. 태권도 차라니. 아니, 이쁘다니까? 진짜로?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랑 비슷하게 생겼네. 괜찮더라고. 그거 타느니 난 이거 타겠다. 그쵸, 뭐지? 그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는 거 스타리스요? 아니 저거 산타. 아니 저 발 카니발보다 난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카니발보다 패밀리카로 괜찮은 것 같아. 자리를 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캠핑카처럼 쓸 수도 있고 내부도 좋더만 좋아 보이더라고. 가격도 일단 무엇보다도 괜찮고. 그게 넓잖아. 시야도 잘 나 있고, 그지? 야, 캠핑카로도 쓸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급발진한다고? 호응이 볼까요? 브레이크에 가 있는데 왜 급발진을 하냐? 아 씨발 뭐야? 왜 이래? 뭐지?
와, 뒤에서 연기 난다. 어. 뭐야? 이게 그 유명한 디젤 오버런 현상이다. 엔진 오일이 실린더 내부로 유입돼서 계속 폭발하니 급발진이 되는 거고, 압축 착화 방식인데 디젤 엔진은 고압으로 무화된 디젤 연료이고 조금 아 뭔 말이야? 어. 아, 저 차는 문제가 있다. 차 교체해 줘야 된다. 배견 나오는 거 보니까 빼박 오일 오버런 현상임. 하, 이게 안 죽네. 좆될 뻔했네. 그니까 야, 이거 현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 또 있네. 와, 이거 사실 기어 중립에 거의 야, 이건 브레이크 밟고 있어 몰랐어 위험해서. 차 족같이 만드네. 언럭키 소독차 아니야 지금. 아,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저 전기차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 미국에서 빰때기 우려맞고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차 좀 잘 뽑아내야지. 저기 뭡니까 저거? 넘어갑시다.